코어가 지금 할인한다고요? 이거 하시면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정가보다 할인해서 산 사람이 승리자다. 자, 과연 포르자 호리즌 5 10주년 기념 이벤트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와, PC 최적화. 이거 맨날 하네. 들어갈 때마다 맨날 하는 것 같아. 아, 이걸 플레이 해줘야 되는구나. 가야지 그럼. 이건 못 참지. 저 같은 경우는 베네팩터 크릭을 타고서 달려볼게요.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엔진 소리 안 나지 않아요 지금? 버그라고요? 아, 포워드 실수를 하는구나. 여기다가 비트 깔면은 랩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와, 진짜 많다. 너무 기대돼요. 미션 클리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80점을 모으면은 여기 봉고 차려 준다고? 에바 아니야? 이거 이 봉고 차나 주고 끝이야? 일단은 제가 스토리 미션을 진행해 볼게요. 목적지까지 출발하트. 우회전 안 해 임마. 여기서 점프하시고 내려오시면은 이것이 바로 GT5 스타일. 나한테 길을 가르쳐주려고 하지마. 모든 길은 내가 정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 나쁜 사람 같은 이라고. 아 근데 이게 제가 길치라서 이 코스를 따라가긴 해야 돼요. 그냥 오케이. 오프도 합시다. 이게 포로 하다 보면은 길거리에 팥밭이 엄청 많아요. 이 대파 농장 이거를 자연스럽게 갈면서 가줍니다. 여기는 상추 농장 밟아주시고요. 밟아주시고 남푸시고 보리밭 밀밭 콩밭 농부들을 대신해서 스와트된 모습 멋집니다. 아이고 지우디오님 제가 집안에다가 파 한 뿌리 보여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엔지프로 창무진. 저는 이 부금이 굉장히 좋은데 엘든링 시리즈 고드릭 흉년의 악신이 다가온다. 너희들의 농사를 전부 다 망쳐버리겠어. 이거 근데 전부 다 별 3개 만들어야 되나? 일단 갑시다. 똑같은 거 두 번 하기 싫다고. 페라리? 이건 못 참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치 바이퍼 타고 있어요. 무려 8000cc의 자동차. 바뀌면 차 주나요? 지금 타고 있는 바이퍼를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프하시고 날아가시고 나무로 피해서 떨어지시면은 완벽하죠. 남은 시간 1분 45초 그 안에 가야 돼요. 저기 슈퍼스타 제가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진 거야? 여러분들 찐텐으로 갑니다. 이제 진짜 찐텐. 앞으로 이제 멘트 안 쳐. 멋진 사운드를 들어보시죠. 안 들어. 있었을 때가 어제처럼 생생하네요. 바빠 임마. 아, 뭔가 망한 것 같은데? 아니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아 쎄한데? 근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제가 4,5,5를 거의 1년 넘게 하면서 이 맵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 아이 자 다시 괜찮은 거야. 아 나 지금 어머니 앞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화이팅! 아니. 이 나무 얘가 진짜 나쁜 나무예요. 세상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길을 비켜주는 나무고 나쁜 나무는 내 앞을 막는 나무야 어? 떨어져 괜찮아 떨어져 괜찮아 안 죽어. 나이샷. 이거는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얘가 져주는구만. 제가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서 그런 지금까지는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했지만 이제부터 저의 진심을 보여줄 때가 왔군요. 아니 내가 운전을 이렇게 못한다고? 그럴 리가. 앞차가 페라리 599 그래서 건너가. 괜찮아 건너가. 날 믿어. 자자자자 한 번만 더 턴. 아 진짜 엉망진창.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아 드디어 깼다. 낯익은 차들이 보이네요. 출발. 여기를 쭉 가로질러서 출발. 이게 오프로드를 핸들 컨트롤만 잘하면은 문제가 없다 이 말. 참고로 제 옆에 누구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누구지? 얼굴이 안 보이는데?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다음에는 람보르기니. 이거 그거죠 LP750? 이게 뭐였지? 이 차 이름 알아맞히는 분 제가 네거도 프로 드릴게요. 아벤타도로? 우라칸? 아 람보르기니 우라칸. 확실히 근데 바이퍼보다 우라칸이 좋아요. 아까 바이퍼 탈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느낌이었는데 우라칸 타니까 안방에서 이제 냉장고에 가는 것처럼 굉장히 편합니다. 아 이 차 이거 알죠? 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 아 센테나리오 알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보자마자 한 번에 바로 하시네요. 자자자자자자 뒤에 곰이 쫓아온다고 생각해. 어우 괜찮아 잘 왔어. 됐죠? 나와 이제. 오우! 미션 클리어. 아 곰의 시속 300km로 달릴 수 없다고요? 아니 제가 몰랐던 사실. 세상에 마상에 그냥 흙을 밟으면서 와 이렇게. 이 나무도 부셔. 나이샷. 그 타 했으면 막혔다 진짜. 차량의 구동 방식은 4인 구동. 여기까지 주시면 미션 아 꼭 굴르네 이게. 우리 자동차는 물지 않아요. 우리 자동차는 굴러요. 이제 마지막 미션인가? 마지막 호라이즌 영국? 영국은 4-4 아니었어요? 이제 4-4에서 유행하던 차가 나오겠죠? 맥라렌 세나 뭐 이런 애들? 안녕 맥라렌 세나. 어김없이 대파 농장을 부시는 세팅씬. 안으로 들어가. 괜찮아 안으로 들어와. 아들 그래 얘가 그 포드 그래. 진정한 랠리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나와!
미안해! 이게 4-4에 나오는 오프닝 튜토리얼? 어쩐지 뭔가 좀 익숙하다 했어요. 여기만 들어갑니다. 여기만. 됐어. 나오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점프하시면 돼요. 점프 미션 클리어. 이겼죠? 영국이 멕시코보다 이쁘나요? 아, 한국이 더 이쁩니다. 대신에 한국은 맵으로 안 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다고. 아, 물론 고속도로를 달리면 되겠지만. 아니 진짜 제대로 한다 진짜로. 아니 별 두 개 미션 클리어. 다 끝난 거죠 이제. 자동차 닷지 바이퍼 이 차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닷지 바이퍼 640마력에 배기량이 8300cc 중량은 1.2톤 밖에 되지 않고요. 제가 보시면은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길고 뒤에 짧은 거 롱바디 쇼테크? 아 어쨌거나 그렇습니다.